그렇게 하겠다. 이번 판에는 극딜 신짜오 정글입니다. 사실 어지간해서는 신짜오를 요즘에 좀잘 픽을 안 했었는데, 지금 상대편의 조합을 보면은 진짜 신짜오가 말이 온 조합이거든요. 상대편의 조합은 지금 자르반을 제외하고 사실상 울뚜벅이 조합이라서, 이번 판에는 칼날비 신짜오로 딜로 올린 다음에 무조건 3대 안에 죽이는 그런 신짜오 해야 될것 같아요. 드락사르의 징수의 총에 무한회대감 올려서 방광과 치명타를 동시에 챙기면서, 드락사르가 좋은 게 쿨감도 시켜주고 죽이면 투명되는 게 있어가지고 되게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진짜 요즘 똥챔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런 부조 계열 중에서 극딜로 올렸을 때 자자반 같은 거는 극딜로 올려도 신짜오만큼 폭발력이 안 나오거든요. 그냥 신짜오의 폭발력을 붙였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신짜오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사실 신짜오가 요즘에 좀 사람들이 무시하는 챔피언이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챔피언 자체가 약한 건 아닙니다. 신짜오로 절대 풀캠 돌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탑을 사실 좀 봐주고 싶은데, 왜냐면 탑이 지금 요릭대 다리우스인데 요릭이 너무나도 건방지게 그 녀석은 지금 전멸을 안 들고 왔어요. 요릭으로 전멸 안 들고 온다? 전 뚜벅이 챔피언 전멸 안 들고 온 미친 짓이거든요. 그 녀석을 잡아가지고 300을 좀 먼저 걸고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다르반도 워낙에 3렙핑을 좋아하는 챔피언이어가지고 3렙핑을 갈 가능성이 많은데, 진짜 부린 부리다 아니 부린 게 아니라 아직은 모르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건 어차피 라인 땡길 것 같으니까 일단 칼불 좀 먹을게요. 여기다 와드 하나 봐가지고 여기서 슬쩍 바텀의 상황을 보면은 바텀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그럼 전 바로 동선을 돌아서 내려가서 오히려 바텀을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확실하지 않은 탑에서 전 동선 낭비를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일단 이렇게 먹어주고요. 이 극딜로 가게 되면은 어차피 정글링 속도 나중에 굉장히 월등하게 빨라지기 때문에 바로 보이자마자 다리우스가 못 봤을 것 같으니까 백핑 난사해주고요. 그럼 집에 간다고. 상관없어. 집에 가면 저는 이렇게 또 바위게 먹으면 땡이에요. 그냥 살짝 이도 봐줬는데 실패 상태에서 치면 살짝 애매하고 위로 내려와가지고. 오, 바텀 너무 좋은데요? 오, 나이스. 라인 밀어봐봐. 못 미나? 이런 식으로 감독 뒤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었거든. 여기다 와도 하나 가지고 빠질게요. 아주 좋았죠. 오! 와, 노우! 이런 짓을 한다고? 아니, 너무. 뭐, 이거는 뭐, 제가 귀엽긴 했는데, 괜찮아요. 저거는 뭐, 사실상 자르반의 엄청난 무리수예요. 왜냐면 저희 편은 저 녀석은 단지 1킬을 먹었을 뿐이지만, 저는 저희 편에 어시스트를 두 명이나 챙기면서 1킬을 먹었기 때문에 그냥 경작적으로 봤을 때 이거 개이득입니다. 이 다음에 저는 다시 턴을 바텀에 또 소모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저 세나랑 트위치가 왔는데 지금 와드를 안 받고 너무나도 건방지게 지금 라인을 지금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못 참아요. 이거는 바로 와가지고 데이트 한 다음에 바로 킬 다음에는 또 1킬이기 때문에 저의 귀여운 신짜오는 바로 이쪽에서 대기를 타면서 피한까지 얻을 것 같구나. 미쳤니? 미쳤나 본데요? 좀 빼자 좀 빼자 좀 빼자. 자르반도 왔어. 와드를 박았었구나.
이러면 전 바로 그냥 집으로 쏘실게요. 사실 땅굴을 파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건 너무 어거지일 것 같고 빨리 집에 가서 피 채운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칼부터 먹자. 그래도 피를 좀 갈궈놨기 때문에 탈진까지 빼줬기 때문에 뭐 수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탈진이 왜 있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바로 탑이 사고가 안 나는 게 신기해. 그 사람 그냥 요리, 나 그냥 계속 죽을 줄 알았는데, 다리우스한테. 노플들, 진짜 노플로 탑해보시면 다리우스는 진짜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다리우스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바텀 아빠 계속 해줘야지, 형들. 난 세나를 아주 싫어하거든. 세나가 있는 라인은 항상 후에 파주고 싶거든요. 아, 근데 나 좀 더 저. 성장을 하고 싶긴 하거든요. 또 다이버 앞까지. 오 나이스. 같이 자전한 방청이 저 저러고 있죠. 손 먹여봐. 손 먹여봐. 그렇지. 그래서 항상 뒷공문을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형님들. 유리한 라인에서 저런 식의 플레이를 하려고 하면은 녀석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새가 지금 정글에 제1 법칙을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지는 라인은 구도 떠도 보지 말라는. 이미 내가 이기는 라인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죽기는. 거의 꿀단지예요. 녀석이 이쪽에서 침을 흘리고 있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자르반의 신자호의 구도는 항상 자르반의 신자호한테 깝칠 수가 없는 구도거든요. 자르반의 신자호가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이 그렇긴 한데 저희 신자호는 지금 베스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6레벨 빨리 찍을게요. 이건 전령까지 이어가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일단 레드 먼저 먹고요. 요리 탑에서 저 라인까지 밀려고 하지 않을까? 집에 갔나? 아니면 저 방금 집에 갔나 보네요. 어? 드디어 요리 녀석을 완벽하게 처리해줄 때가 된 것 같아요. 다리오스 형님이 점화 요리기다 보니까 약간 조금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좀 보이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의 신자오는 이런 식으로 등장해서 바로 다리오스 형님의 자신감을 충전해드리죠. 바로 전령까지 이어갈게요. 어, 이거 뭐야 저 자르반? 많이 밀어 형. 됐어. 내가 봐주고 있으니까 얘도 깝치지 못할 거야. 편하게 밀고 가. 난 골렘 먹으면 돼 이러면은. 에핑 찍어주고요. 칼보까지 먹을게요. 자르반이 그래도 오브젝트를 좀 신경을 쓰고 있을 것 같은데 밥도 지금 이 정도면은 좀 라인 세게 막혀가지고 지금 좀 균열이 크거든요. 근데 돈이 많아서 원래 집에 갔다 오는 게 정배긴 한데 이건 집 가고 싶지가 않아요. 렌즈 돌리면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요. 바텀이 계속 압박중이기 때문에 바텀도 또 구문 뜨고는 그거는 못 보거든요. 이들리아 형님 집에 갔다 오시라고 하고 이게 뭐지? 다리우스 형 근데 라인이 그래도 저렇게 좀 이제 있는데도 봐주는 거 보니까는 이 형님이 그래도 역시 정글러가 이렇게 좀 잘 봐주면은 은혜를 꼭 지킨 형님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안 빼? 부채 켜봐. 어가가 어때? 요리가 어가가 화가 나지? 아, 같은 형님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살아가주면 너무 좋긴 한데 그 다음에 잠깐만요. 뭐 갈라 그랬지? 드락사를 올려주고요. 아니 잠깐만, 트위치가 하필 킬을 더블킬을 먹은 건 좀 이건 기분이 나쁜데? 용까지 가나 설마? 용까지 가면 아까 터트리고 싶은데요? 용까지는 못 가게 하고 오고 싶은데.
너 계속 치고 있니? 계속 트락사로 투명 먹어주면서 이제서 크게 조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쫓아가서 기절야시가 이거예요. 사실 신짜오는 멍청한 챔피언 같지만 최강의 살상력을 가지고 있는 챔피언이거든요. 순식간에 W를 맞춰놓고 이 다음에 W 3 갈게요. 이게 원 판맨으로 끝낼 거기 때문에. 그때 신짜오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미드에다 전령 좀 풀어줄 걸게요. 제가 테리 있을라나? 그래도 풀래. 오케이, 여기까지. 탑이 졌네? 아니, 그렇게 해줬는데, 탑이 지는 건 좀 말이 안 되는데. 내가 좀 위험판은 좀 어시스트도 많이 먹긴 했다, 근데. 이게 다 킬로 들어와야지, 각피 신자가 진짜 재밌는 건데. 탑 많이 너무 커가지고, 좀만 받아볼게요. 탑 앞으로 계속 찔 것 같은데요, 요 느낌이? 쎄한데? 이 형 탑 계속 찌실 것 같은데, 뭔가 약간 지금 이 정도 풀어줬는데 지신 거면 이거는 진짜 그냥 명백한 실력 차이라서. 아, 이 다음에 진쇄총이 아니라 그냥 바로 정수약 탈자부터 올릴게요. 아, 아니다. 정수약 탈자가 좋긴 좋거든요. 정수약 탈자 먼저 올리자. 원래 폭딜 테크트리 사태 정수약 탈자가 풀감돼주고 광해검까지 있어가지고 징수총보다 나을 것 같아. 정수약 탈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징수총 무대를 가든지 아니면 무대를 가든지 하고요. 개쎄거든요 지금. 아, 됐다 이거. 오늘 사이드템이 하루종일 고생하겠다. 게임이 아무리 이어도 사이드가 지면은 게임이 안 굴러가거든요. 다르반이 갈 곳이 바텀밖에 없는데. 이거 뭐야. 내가 걸로 갈 것 같냐 이 바보들아. 탑까지 밀려버렸네. 그래, 사이드가 져야지. 그래도 좀 밸런스가 맞지. 아, 요리 같은 애들이 잘 크면 너무 짜증나. 일라오, 요리 이런 애들은. 미쳤니? 이거를 킬 노려? 트위치야? 아, 아깝다. W 좀 잘 맞췄으면은. 아, 근데 어차피 때나까지 못 잡았겠다. 사실 그래도 풀 뺐네? 나이스. 풀 뺐으면 뭐 낫배드. 이렇게 해주고 집에 갔다 올게요. 아, 1500원? 이건 좀 가기 싫은데? 정사에 따지면 또 돈이 싸요, 가격이. 이게 채... 아이템이 성능에 비해서 정찰 타자는 진짜 가격이 싼 게 이게 말이 안 돼요. 가리우스가 근데 요리카드 지는 상상이 딱히 아닌데 왜 이렇게 죽였는지 모르겠네. 아, 무섭다. 요리기, 어, 그렇지. 요리기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을 것 같았어. 다 이게 뭐라고 하고 싶은데. 가르방 무조건 바텀 갈 수밖에 없는데. 너네가 삼거리 샷이라도 좀 먹어놓고 했으면 좋겠어. 이제 좀 약간 불안해. 내가 계속 빠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형들.
일단 정찰 때까지 뽑혔다. 쿨감도 벌써 45 되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최강 쿨감의 최강 복대의 조합입니다. 물론 몸이 굉장히 부부라서 굉장히 쉽게 터져버릴 수도 모르지만 궁극기와 궁극기랑 결합사를 잘 활용하면은 전령치고 있겠네요.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밀었고요. 여기 숙이 파고 들어가서 이건 내가 막 받으려 될 것 같아요. 좀 좋겠어요. 제압되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제발! 한번 따라와. 형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아 미안. 아 내가 좀 더 끝까지 봐줄걸. 나도 약간 위험해가지고 이게 내가 물몸이어가지고 생각보다. 아 내가 살릴 법도 했는데 용 두께 챙겨 놓자. 아 이거 우리가 그리고 조합이 너무 오레이디 시기여가지고 아 이게 상대가 좀 더 금방 단단해질 것 같거든요. 긴 거가 있긴 한데 그것도 서포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 일단 나도 템을 인탑으로 일단 올릴게요. 어차피 칼날비여가지고 무대 간 다음에 그냥 도민이 올려. 이거 방관도 빨리 올려야 된다. 넌 좋은데? 아 근데 약간 좀 애매한데? 됐다. 큰일 났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야, 좀 딜이 세거든. 아 근데 쟤네가 좀 고점 높은 챔피언들이 많아갖고 살짝 불안하네요. 프로 트위치 전에도 너무 고점이 높거든 세나라. 우리는 다리우스에다가 좀 고점이 좀 별로야. 이렐리아는 모르겠는데. 블루쪽으로 빅토리아 들어올 것 같으니까 우리는 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먹고 빼고요. 하나 지워주고 그리고 1차 포탑은 다 깠으니까. 아 무조건 이렐리아가 커가지고 사이드는 이겨야 되는데 이렐리아가 요리 이기나? 야 너네 왜 이렇게 몸있고 그렇게 몸있고 그렇게 그러고 있어. 사이드 씨 하나도 안 잡아놓고. 이 파란 배시 확실히 요즘 좀 사귄 것 같긴 해. 자르반이 3킬 먹어가지고 갑자기 부활했네요. 원래 떡이 상태였는데 갑자기 좀 컸어요. 일단 좀 쳐가지고 이것은 이제 빅토르한테도 주고. 짜증나지. 요리가 니가 전령수 거기서 어그로 끄면 뭐 될 줄 알았어. 나 극딜신 짜오야. 넌 안 돼 이 자식아. 나 너의 등딱지를 계속 꽤 부술 거거든. 이쪽 시야를 좀 먹어줄게요. 아 근데 빅토르도 잘 컸네. 여기까지 시야가 없긴 한데 얘네가.
죽었다. 아, 소리도 있네. 아, 이거 좀 에반데. 얘네가 좀 빅토르가 어느새 여기까지 왔지? 미드를 안 막았네. 우리 미드라도 차라리 밀지 이거. 근데 딩거형이니까 좀 급발진 행동을 보여주시고 있거든요. 어, 제발 딩거형 형 그렇게 센 거 아니야. 제발. 아, 이거 도미닉을 먼저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모르겠다. 제가 성장이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레벨도 14에다가. 아, 이 형님 왜 이렇게 대주는 거야? 아, 개오바야. 아, 저거 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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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용 줘야 되는데. 아, 이게. 형님들이 약간 말을 안 듣는 약간 좀 악동형님들이 걸린 것 같아요, 이거. 아, 강한 느낌이 좀 나거든요. 줘야 될 것 같긴 한데 방법이 없네. 근데 세나가 왜 이렇게 단단한가 했더니 강철심장 세나구나. 개역겹다. 이거 줘야 돼. 이거도 못 막아. 어, 안 치고 있네. 근데 자리 잡고 싸우면 어, 됐네요. 우리 그냥 미쳤네. 어, 이게 웬 떡이야? 아니, 그걸 그렇게 스틸 하려고 한다고? 너네 바로 먹고 이러면 우리로 못 굴러가는 거 알지? 어? 너 그걸 사용해? 아, 이 안 맞아? 죽었으면 죽인 건데.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판 막아야 돼, 이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사이드가. 진짜 지면은 개곤란한 게, 이게 이럴 때 짜증난다니까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저런 윌라우이나 요리 같은 챔피언한테 약간 발리면은 게임 끝날 때까지 고통이거든요. 그의 희망은 이렐리아가 사이드에서 이제 그거 한 것밖에 없다. 사이드 최강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끝까지 그러면 이렐리아가 다 이기지 않나? 이렐리아도 약간 야스루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일단 제가 템이 지금 좀 괴물이긴 하거든요. 트위치는 무조건 죽여놓고 시작해야 돼, 이거.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너 어디 갔어? 빼먹고 있나? 아, 제잘 텐데. 개 아프네. 아, 근데 정글까지 빼먹는 거 좀 에반데. 아, 망했다, 이거. 그죠? 그렇죠? 이게 지형타예요. 말이 안 되는 거 보셨죠? 이래서 무한한 애가 몰린 겁니다, 형님들. 그냥 순식간에 저 멍청한 트위치 생쥐와 저 자식들 그냥 처리해버렸죠. 우리가 어딨니? 이거 밀어야 되는데. 그냥 밀어줬구요. 이래서 극비 샤울 안 하면은 애초에 저가 어중간한 부르저 탱커였으면은 애초에 그냥 기백입니다. 그냥 극비 샤우기 때문에 딜이 그냥 미쳤죠. 먹어주고요. 딜이 그냥 말이 안 돼요, 지금. 부미니까지 가자, 이건. 제발, 이거 좀 막아봐. 그냥 늦었다.
아니 딘거야 너 미드 받아먹지 말고 저런 것도 좀 도와주러 가. 어, 괴물이 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잠깐만 하고 있긴 하거든. 어때? 내 날라차기가? 좀 많이 세지. 진짜 끔찍하지. 자르만 삐졌다. 어우, 어우, 와우! 내 블루를 빼먹었어? 그럼 뒤져야지. 진짜 개재밌네. 역시 띠리 모른 띠리에요. 그냥 원판맨으로 가야 된다니까. 좀 황당하지? 이게 맞나 싶지? 도민이 가고 피바라기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극딜일 땐 피바라기 효율이 또 미쳤거든요? 빼봐. 피바라기. 아이, 돌려, 씨. 아, 사용 챙겨야 되는데, 이거. 제발. 아, 이 자식들이 또 시작이네. 아, 그냥 좀 빼면 얼마나 좋아. 사용 먹어야 될 거 아니야, 형들, 진짜로. 언제까지 구직불통의 행동을 계속할 거야? 됐다. 드락사르 맛이 어때요? 이거 그냥 터져버리는데요? 나 미쳤다, 진짜 이거. 와, 돌았다. 이 진짜 왜 이렇게 세요? 미친놈인데? 말이 안 되는데요? 잠깐만, 이건 그냥 집에 갈 게 아니잖아. 바텀까지 밀고 가야지. 왜 이렇게 멍청한 판단을 하려고 했지? 와, 진짜 미쳤다. 와, 이거 진짜 신자오의 그냥 벽을 한 개를 넘어갔다, 이거는. 형들끼리 치고 있어봐. 아니 밀어놓고 갈게. 와, 보랐는데요 이거 진짜로? 그냥 먹어. 근데 얘를 못 막아. 돼. 내가 원했던 게 이거야. 한랄비 신자고. 한랄비 폭대 신자고. 영약 빨아주고 김지 사병이 좋다. 쟤네도 근데 거기 다 있는 건 아니거든? 인원수가 모자라거든? 나이스. 그렇지. 멘탈 나갔어 상대편 형들. 와, 쉴드량까지 미쳤죠? 진짜 괴물이에요. 아니 하지마.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어. 유릭도 이제 썩었다. 좀 셌었는데 몇 번 잘라줘가지고 썩었네요. 나의 왕께서 명하신다. 레드가 있는데? 실드량 미쳤고 더블로 딜만 뭐 거의 뭐 천인데요? 천? 아 트위치가 짜증나긴 해. 좀 잘 틀면
화들짝 플래시를 쓰지만 나 너네 미드를 뚫어버릴 거야. 이제부터 요리가 너 지금 사이드 돌릴 때 아니다. 바론이다. 왜 안 와? 게임 끝내줄게. 왜 안 오니까 게임 끝내줄게요. 세단은 그냥 저를 평타를 한 대 때리려고 하는 순간 죽여버릴 거예요. 스킵으로 하면 돼. 출발하기로. 아, 미니언 언제 오냐? 뒤질래, 세나야? 이렇게 해주면 그만이거든. 좀 빠져야 될 것 같은데, 된 것 같거든요. 극딜을 올려놓고 날 어떻게 하게? 쫓아오게? 트위치야? 힘 미쳤죠? 와, 이거 진짜 돌았다. 진짜처럼 큐 강화가 있는 진짜 챔피언은 피부도 미쳤거든요. 그리고 상승이 오랐거든요, 그냥. 아무리 던져도 상관없어요. 좀 아닌 것 같은데. 오, 됐다. 아, 궁이 안 써져. 뭐야, 침묵인가? 킵 좀 하고요. 개재밌네, 진짜로. 형, 왜 왔어? 사용도 먹어놨겠다. 이거 그냥 아, 나 좀 끝내고 싶은데. 아,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와. 아, 뭐야? 아, 됐다. 아니, 자르반이 먼저 있어. 아니, 아니, 형 그냥 도망가지. 어, 이게 왜, 아. 장로 나오는데, 장로 먹고 끝내야 되나? 아, 너무 의미 없이 그냥 너무 죽어주는 건 좀. 이지가 그래도 요리가 따서 좀 다행인데. 아, 제발 짤리 좀 말아봐. 아, 왜 이렇게. 아, 뭐해? 어? 아니, 거의 이델리안 이상하게 오브젝트 나올 때마다 저러더라. 오브젝트를 먹기 싫은 이델리안인가 봐요. 아니, 이상한데 진짜 오브젝트 나올 때만 저러거든요. 아니, 진짜 이상해요. 되게 중요한 타이밍에 갑자기 가가지고 오브젝트 먹기 싫다는 행동하거든요. 아, 이거 이러면 위험한데. 장으로 먹히면, 만약에 장으로 그냥 주면. 쿠키 한번 탈 건데. 쿠키 한번 탈 건데. 그래, 뭐야, 형. 끝내. 됐어, 끝내, 끝내. 그렇죠. 결국에 이 자르반은. 아니, 이 진짜오는 무적이라는 거예요. 자르반 녀석은 마지막까지 저한테 오브젝트 스틸 당하면서 멘탈이 완전히 나가는 겁니다. 아, 가서 끝내, 뭐해.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끝났구나. 끝났습니다.